변호사 협회의 추천문 이승령 변호사, 그리고 KWA 한미연합회 워싱턴 추천하신 분은 줄리강, 그리고 입양아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이 레이첼 킴, 그리고 케이그로에서는 이기복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레곤에서 오레곤 한인회에 추천을 하신 분이 그레이스 임, 그리고 오레곤 KAC 추천하신 분이 제니 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3명.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코마 한인의 추천은 작년 12월 달에 정정위 회장하고 통화를 해서 올 1월 초에 정정위 회장이 본인이 참석 준비위원을 참석을 하겠다 통보를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타코마 한인회가 조금 분규 내지는 좀 분란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조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타코마 한인회 추천 준비위원은 보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정정위 회장님한테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 판사님이 예를 들어서 테리야키 소스도를 하면서 사례를 주면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는. 미션을 가지고 아직 브로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정말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지. 그런 염려를 해서요. 정말 지혜롭고 아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한다면 정말 동포사회가 한 걸음 정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로 힘을 합치는 데는 조금은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기대를 갖고 참석했습니다. 어떤 기대였냐면은, 저는 항상 이게 공동체의 의식을 생각하면 유대인을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은 자기 민족 중에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그 형제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 유대인 전체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오프로치라는 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단체장 간담회를 한다길래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 일이 드디어 우리 한인사회도 이루어지는 기초석을 쌓는 계기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갔었어요. 정말 우리 단체가 각자 목적과 역할은 다르지만 다 모여서 그들의 리더십을 하나로 해서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큰 초석을 심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참석했거든요. 뭔가 준비가 되어져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좋은 시작이었고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 그렇게 그런 시작을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했고, 또 아무튼 저희가 이 한인사회 단체가 많잖아요. 여러 단체한테 각자 맡은 또 아니면 각자가 담당할 몫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규합해야 될 만한 그런 하나의 구심점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단체만 인정을 하고 여기 참 준비위원을 추천 안 받은 데는 불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동포사회에서 이러이런 장체 정도면은 그래도 동포사회를 대변해서 이런 준비 모임에 합당하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기타 참 추천을 못한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이런 단체인데 우리가 거기 꼭 참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러이런 사람을 우리 단체로 추천을 해서 그 모임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으시면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이 기기 모인 준비위원들의 안건에 붙여가지고 찬반을 해서 이러이런 분이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결이 되면은 영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돼 있고.